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아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살레미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베다아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치유 대상이죠. 치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만큼 병든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잘 알겠지요. 우리 애들도 제일 잘 알겠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거의 나를 잘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원래의 모습,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느냐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면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지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13장은 느헤미야 13장은 성벽 재건을 하고 성벽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잊고 있었던 많은 부분에 대한 개혁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걸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 4절까지 보면 3절까지 보면 몰랐던 내면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방을 내주면서까지 자기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우잖아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좀 봐야 될게 뭐냐면 경제 치유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최고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미국 보고만 할 만큼 렘넌트 운동을 할 만큼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잖아요. 근데 경제도 사실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반드시 헌금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교회는 이게 뭐랄까요? 처음 시작한 교회답지 않을 만큼 응답을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뭐랄까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또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지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미국 복음화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방향이 담겨져 있어요. 심지어 우리 서인이한테도 미국 복음화가 계속 각인돼 버려야 돼요. 사모님 아시겠죠? 옆에서 막 뭐라고 울 때도 미국 복음화하고 울어버려야 돼. 그 정도 나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 공부하는 것과 미국 복음화가 연결이 돼요. 네, 그 정도로 내게 뭘 와야 되느냐? 언약이 되어야 돼요.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 복음화 하느냐? 반드시 렘넌트들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미국 복음화 합니다. 렘넌트가 안 일어나면 미국 복음화 안 돼요. 여기 있는 아이들만 렘넌트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서 숨겨놓은 아이들을 보내실 줄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미국 복음화를 언약으로 가슴에 담고 진짜 하나님 앞에 홀로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나와야 된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강요해서 미국 복음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영혼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심어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렘넌트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진예가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하이오에 매달 한 명씩 렘넌트 아이들이 자살한대요. 티네이저들. 그게 지금 6개월 됐대. 매달 한 명씩 자살을 한대요. 오하이오주에. 그러니까 실제 뭐냐면 오하이오주는 거의 백인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냐? 사실 희망 없습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지금 희망 없는 동네가 됐다고요. 이 희망 없는 동네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이후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 미국 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담기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겠냐는.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미국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두 번째 뭐냐? 다민족입니다. 다민족이 살아야 미국 복음화 됩니다. 하나님이 강대국을 만들어 놓고 182 다민족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민족 제자 여러분 분명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민족들이 와서 한국 교회에 얹혀 사는 모습이 보여지면 안 돼요. 그렇죠? 내 교회라고 와서 자기들만의 뭔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생각들, 기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보내는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다민족들이 교회 와가지고 왜 섞이질 못하느냐? 와보니까 자기들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미국 교회 가보시라니까요. 미국 교회 가면은 몇 번은 간다니까 몇 번은. 근데 이상합니다. 분위기 안 맞아요. 그렇지. 앞에서 막 휘황찬란하게 찬양하는 것도 분위기 안 맞고 막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누구 어떤 다민족들이 와서도 내 교회라고 느끼는 분위기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 제자들. 우리 세 번째 뭡니까? 다 아시죠? 예, 치유 사역입니다. 다 병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왜 병들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 전부 다른 데서 치유받고 있다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데서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여러분 치유받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전혀 마음에 이상이 없다. 그거는 사실은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적인 병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 심각하지요. 육신의 질병도 계속 많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해서 미국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게 분명한 언약이라면, 언약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취시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성취시키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사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죠. 많은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이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돼요. 내 개인의 문제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의 문제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특별히 또 하나 더 처음 갈 거는 군성교 아닙니까? 군성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받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특히 군대는요, 알코올 중독들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 아주 심한 데가 군성교, 군 현장이에요. 이게 쫓겨난 사람 많습니다. 감옥 간 사람 많아요.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지. 이 속에 치유사역도 있고 다민족 제자도 있고 랩런트고 있는 거예요. 또 있잖아요. 대학. 5000대학. 인재들은 다 모여 있잖아요. 다민족들은 다 모여 있거든. 세계 인재들은 다 모여 있잖아요. 저는 저기 뭡니까? 한국의 그 누구죠? 그 가나에서 온 친구. 샘 오초리입니까? 누구? 예? 샘 오초리. 그 가나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 아시죠? 그 저기 예. 어? 오칠인지 오초리인지. 예. 예, 오칠이. 예. 그 친구 가나에서 왔더라고. 근데요. 가나에서는 엘리트예요, 엘리트. 한국에서 4년인가 장학금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뭘 배웠느냐? 컴퓨터 공학을 했더라고. 그러다가 4학년 때 그거 한 거예요. 연인으로 데뷔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예요. 잘 보세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중동에서 왕자들이 온다니까. 이게 우리는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지만요. 저쪽 어딥니까? 가봉 이런 데서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이런 데서 온다니까. 근데 여기 올 수 있는 사람들의 신분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저 인도 봤거든요. 인도. 뭡니까? 불가촉 측민이라고 있어요. 불가촉 측민. 측민 뭐죠? 손도 못 대게 할 만큼 취급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 저기 뭡니까? 그 있더라고. 그러면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산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못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온다는 사람들 치고 예? 괜찮게 사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민족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유학 온다고 대학생들이 유학을 올 때 요즘은 막 돈 가지고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웬만큼 공부 안 하고는 유학 못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때 30년, 40년 전에 이민 와가지고 자리 잡은 분들은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 정도로 엘리트들이 와서 강대국에 왜 왔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고 다민족들을 보내가지고 세계 복음하도록. 그러니 미국 복음하는 곳 뭡니까? 세계 복음합니다.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이 담겨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그냥 공부해서 뭐 의사 되겠다, 공부해서 뭐 뭡니까? 박사 되겠다, 공부해서 뭐 공학 되겠다.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지, 지금 이게. 이거하고 내 공부하고 연결이 안 된다. 예. 사실은 여러분,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잖아요.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헌금 많이 하자 그런 말도 맞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 결정적 실수를 해버리잖아요. 뭐가 무너졌죠?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다니까. 그러니까 경제 축복을 실제로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원리와 이유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 특히 미국 살면서 가장 걸리는 게 뭐죠? 경제입니다. 경제. 왜 경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신분입니다. 예, 신분 걸리고 경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신분 포기해보고 돈 번다니까. 일단 돈 벌고 보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신분 회복하려고 번 돈 싹 다 날려버립니다. 그죠? 제가 아는 사람은 20만 불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20만 불 벌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예, 그거 미국 땅에서 그렇게 벌어놓고요, 신분 회복하여도 사기당해가지고 싹 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경제 회복하고 헌금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들 놓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렘넌트들은 어릴 때 헌금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헌금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은 헌금할 줄 알아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건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또 뭐랄까 습관적으로 하기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유, 이유입니다. 실제로 내가 있는 나의 모든 것에 대한 뭐가 필요하죠? 감사합니다. 감사. 이게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 정말로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잘 사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가 행복하냐. 왜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당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축복을 잘 모른다니까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불렀느냐?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를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뭡니까?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찬영이는 푹 자. 괜찮아. 예. 푹 자도 되고 나가서 있어도 되고.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합니까?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뭐하고요? 충만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당연하게 그 축복을 받을 뭡니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가장 먼저 온 게 뭡니까? 두려움. 그 다음에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서 뭐합니까? 엉겅퀴와 가시를 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수고해도 헌일이에요. 그렇죠? 언약 백성에게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언약 붙잡은 사람 치고 가난하게 산 사람들 없습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 언약으로. 이삭은 100배의 축복. 그렇죠.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내의 무덤과 자기 무덤을 살 만큼. 그렇잖아요. 야곱은 거부가 되어 돌아가잖아요. 요셉은요, 뭡니까? 애굽 전체를 장악해, 전 세계를 장악해 버려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가난한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받을 축복이다 말이야. 당연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왜 잃어버리느냐, 그 말이잖아요. 당연성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요, 물 주시지요, 만나 주시지요. 그리고 뭡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지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불신앙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희한하게 기막히게 살 길을 열어가신다니까. 언약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당연하게 받을 축복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정말로 뭐랄까 새로운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문이. 그래서 정말로 지역에 올바른 복음운동하고 진짜 렘넌트 다민족 치유사에 가는데 하나님이 사실 경제 없으면 안 되거든요. 왜 하필이면 경제 얘기를 하느냐.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사실 잘 안 하는데. 예. 그러니까 헌금 때문에 레위 사람들 어떻게 돼요? 예. 밭으로. 느헤미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는 사실 저는 헌금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안 되느냐.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진짜로. 예. 제가 뭐 저기 뭡니까? 따져봐도요. 제가 가만히 따져봐도 최대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헌금 안 해서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경제 축복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렇잖아요. 경제 축복 주실 거다. 그렇죠? 그 경제 축복을 왜 주시느냐 그 말이잖아요. 전도자가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경제문을 여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하게 받아들 응답의 당연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 겨우 미안하게 받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다. 필연성입니다.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인생이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요. 가정 회복되세요. 이번 한 해 강하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경제를 회복시키십시오. 왜? 내 현장에 복음운동해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 1부를 하고 2부를 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니까. 돈에 매이지 않을 정도가 돼야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봐야 헌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지금 가지고 있는 버짓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답이 나야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경제 치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원래 받아야 될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 세 번째입니다. 절대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영적 재앙시대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영적 재앙시대, 영적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경제문을 여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우리가 어디에 헌신할 거냐. 불신자처럼 아니면 육에 속한 자처럼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진짜로 이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정말로 우리가 미국 복음화의 새로운, 작년 한 해는요, 제가 올해는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직자, 그 다음에 영 어덜트, 그 다음에 렘넌트 이래가지고 짝을 지어주려고 그래요. 짝을. 그러니까 얼추 맞더라고. 얼추 세 명씩 하면 딱 짝이에요. 예, 빈 사람은 제가 하면 돼. 예, 왜 그러느냐. 첫째, 예, 기도의 배경 필요합니다. 첫째. 두 번째, 말씀 소통이 돼야 돼. 예, 말씀 소통이 돼야 돼. 예, 메시지 한번 듣는 걸로 안 돼요. 세 번째,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그 문 닫으시면 됩니다. 문 닫아보세요. 열려 있어서. 예. 예. 그래요. 교회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뭘 모르느냐? 교회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요, 그냥 아버지 엄마 따라와 있지. 교회 잘 몰라요. 그냥 뭐 부모님들이 목회하니까 그냥 헌신하고 있는 거지. 교회 잘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계속 뭐 해야 되느냐? 소통해야 돼요. 포럼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 한 주간 내내 안부 묻고 전화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교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제가 그 제비뽑기 하려고. 그래서 아이들은 제비뽑을 필요 없어요. 우리 어른들만. 예. 제비뽑기 해가지고. 다른 건 못해도 내가 기도 배경은 되겠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얼굴 가만히, 내하고 연결된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주일날 왔을 때 표정 봅니다. 분명하게 보게 돼 있어요. 여기 한 주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또 뭡니까? 하여튼 보게 돼 있다니까,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밥이라도 한 개 사주고. 안 그렇겠어요? 뭔 얘기냐? 진짜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게 뭐냐? 거기 우리 저기 뭡니까? 이지도 들어오고, 우리 제임스 엘리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전 성도가 한 말씀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필요하면 그 팀별로 주일날 포럼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진짜 뭐냐, 말씀이 통하고, 예, 기도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거요, 쉽지 않아요. 예, 나중에 섭섬막이 들어옵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제가. 절대적으로 영적 혼란 시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하나 전하면 된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은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 주셔서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경제문을 여시는 것은 당연하지요. 필연성입니다. 절대성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우리는 미국 복음화 할 수 있는 거죠. 경제를 회복시켜서, 예, 뭔가 모르게 우리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게 왜 하나님이 경제문을 여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언약으로 확 들어와 버려야 돼요. 단순하게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성공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예.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멋지게 사업해보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유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정말로 여러분 이게 오늘 뭡니까 저기 포항제철에 그 저기 어떤 분이 상무보가 됐더라고. 상무보 이번에 임원이 0.5% 임원이 딱 됐어요. 근데 이분이 포항공고 출신이야. 이분이요 뭐 했냐 그 전기 자기장 있죠. 요걸로 해가지고 회사에서 41년 근무했더라. 근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때입니다. 이분이 공고를 갔는데 이분이요 그 선생님이 뭘 가르쳐 줬느냐 그 자석 전기로 하는 자석 있잖아요. 전자석 요거 실험을 했는데 자기는 그게 그렇게 재밌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홈해가지고 예, 멀쩡한 전선 다 까가지고 이게 전기를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불꽃 튀고 얼굴 화상 있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예? 그런데 그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 전자색을 계속 파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뭔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천명 들어와야 돼요. 그거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마음에 천명 들어와야 돼요.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냥 대학 가려고 공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천명이 들어와야 돼요. 아니, 그래서 요새 우리 아들 보고 공부해 이런 자랑 잘 안 합니다.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 진이가 뭐 하겠다는데 그래? 뭐 알아서 하겠지. 그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좀 알아서 하겠지. 우리 민이가 뭐 하겠다는데 그래? 뭐 알아서 하겠지. 네. 나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축복하신 그 길에 서라. 그래서 요새는 최대한 제가 좀 잔소리 안 하려고. 해본 대로 소용없더라고요. 지갈 게 지가 가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뭐 잠수리 분들 뭐 합니까? 꽂혀야 된다니까. 근데 그분 보고 느낀 거라니까 꽂혔어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포항제철에 그 전기 큰 전자석 고장이 났는데 불이 타버린 거예요. 일본에 연락하니까 6개월 걸린대. 이분이요 밤새도록 꽂혀가 4일 만에 고친 거지. 뭔 얘기냐? 꽂혀야 돼요. 뭔가에 꽂혀야 돼요. 뭔가에. 해보고 싶다 이게 아닙니다. 뭔가에 꽂혀야 돼요. 그렇죠. 미국 보고만 해보고 싶다 사단 안다니까요. 해보고 싶은 거랑 천명받은 거랑 다릅니다. 우리 교회 한번 해보자. 제가 교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나는 이제 목사니까 교회 해가지고 한 목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천명 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천명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미국 사는 거 아닙니다. 영적 혼란 시대라니까. 재앙 만난 시대예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시면 안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세요라고 얘기할 만큼 당당한 만큼 언약이 딱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라고 할 만큼 하나님하고 맞짱 뜰 만큼 야곱이 야폭강에서 하나님 나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 안 놓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언약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때 야곱이 너는 야곱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렘넌트 잔소리할 거 없어요. 보니까 최대한
여러분 청소 잘해야 됩니다. 렘넌트들 청소 잘해야 돼요. 정리 잘해야 됩니다. 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이유를 찾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치유된 거예요. 여기에 우선순위가 딱 걸려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내 주와 부가 결정되게 돼 있어요. 공부 그냥 하지 마세요. 예. 그렇잖아요. 하버드 나와도, 예, 아이비리그 나와도, 그냥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갔다가 아이비리그 가서 1,000명들 자살하잖아요. 1년에 1,000명들 자살한다는 게 1,000명씩. UCLA 간다고 어학 들어갔다가 막 딴 거 바꿔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서울대 가려면 농대 이래가지고 농대 가가 바꿔보고. 서울대는 가고 싶고.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딱 찾아져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여러분 렘넌트 받아야 돼요. 당연하게 하나님이 그러면 뭘 회복시키십니까? 경제를 회복시키시겠죠. 어느 정도요? 예, 올바른 헌금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의미입니다. 의미.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레위지파잖아요. 레위지파. 레위지파 뭡니까? 레위지파 때문에 언약이 멈추지 않고 전달됩니다. 그렇죠? 예. 레위지파 때문에 모든 백성이 영성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를 레위가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이게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렘넌트들은 분명히 확인하세요. 정말로 내 영혼이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돼요.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려면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 그 힘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가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 그게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 헌금 그냥 그래서 우리 저기 권사님들하고 집사님이 참 감사하게도 4대 헌금 하자.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4대 헌금. 예, 11조. 그다음 뭐죠? 건축 헌금. 그다음에 뭡니까? 선교 헌금. 그다음에 RUTC 헌금. 예.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냐? 렘넌트들에게 헌금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헌금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자, 원리가 뭡니까? 원리. 분명히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예. 살아있는 예배.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예. 나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 많은 축복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분명하게 예.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 현장이 회복되게 돼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다 마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죠? 그 느헤미야가 다시 말하면 실제로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이번 한 해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진짜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축복을 붙잡아야 돼요. 그 오늘 제가 다락방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방학 기간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못했대. 그 학교 다닐 때는 됐는데 방학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했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랬다. 자기는 학교 체질인가 보다 그러면서. 예, 학교의 스케줄에 맞게
공부를 하니까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다, 틀렸다. 틀렸다. 방학 기간이 너의 실제 모습이다.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누구든지 다 공부합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 진짜 너다, 그게. 그때 네가 무엇을 하느냐가 진짜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요, 찍어 바르고 다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평소에 무슨 얘기 하느냐, 그거 들어봐야 돼. 그거. 예. 왜지요? 그게 나입니다. 평소에. 예, 여기 올 때는요, 루즈 바르지요, 막 올리지요, 이래가지고 오는데, 이게, 예? 우리 랩런트도 안 하던 샤워하고 이래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요, 딱 평소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그때 딱 하는 얘기 들어야 돼. 그러면 압니다. 아. 그 유모사님 얘기 안 합니까? 그래. 화장실에서. 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볼일 보고도 못 났다잖아요. 나갈 때까지. 평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 없이 할수 있는 게 천명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 급할 때 하잖아요. 답답할 때 하잖아요. 문제 생기면 하잖아요. 언제 하셔야 돼요? 평소에 하는 평소에. 그게 정말로 언약 잡은 자. 그러니 여기에요. 이거 단순하게 경제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렘넌트들은 전문생 키우세요. 찾으세요. 치우세요. 네, 여러분 정말로 찾아야 돼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성막이죠. 그죠? 성막은, 성막 만들 때뭐 했습니까? 성막 만들 때. 애굽에서요, 모든 금장식 다 가져나왔어요. 그죠? 그게 다 어디서였어요? 예, 성막 만들 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전쟁이에요. 이게. 그 시대에 우상들은요, 전부 금붙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김일성 동상 가보세요. 예. 이게 우상들은 다 금붙였어요. 보시라니까. 뭐 하느냐? 성막전쟁입니다. 우상전쟁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헌금 그냥 하는 거 아니면 영적전쟁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우상을 막는다고. 두 번째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경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뭡니까? 재료들을 다 보냈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메이슨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거 메이슨 전쟁입니다. 지금 이단들의 성전은 아주 멋지게 지어놨어요. 우리 UCLA 앞에 몰몬교 보셨죠? 얼마나 거대하게 만들어놨는지. 태국에 가보세요, 태국에. 방콕에 와프라 케오라고 저기 뭡니까? 저기 부처 일대기 해가지고 저 크게 굉장히 화려하게 금으로 다 발라놨어요. 저못 사는 티벳에 가도요. 절들은 금을 붙여놨다니까, 금을. 뭔 얘기입니까? 메이슨 전쟁이에요. 우리가 헌금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을 할수 있는 만큼 메이슨, 홀리 메이슨의 축복을 받으시라.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지요? 초대교회. 문화전쟁입니다. 문화전쟁. 그래서 초대교회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 예. 사상전쟁. 문화전쟁.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시대 헬라 문화를 뛰어넘고 복음 운동했습니다. 이게요. 근데 그 가난하고 볼품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경제문을 열어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거냐?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할 거냐? 왜 기도할 거냐? 우리가 경제 축복 달라는 기도는 넘사시에서 못 하잖아요. 넘사시를 또 무슨 말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예, 아세요? 예. 경상도에서 넘사시로 예. 그러니까 이게 못 하잖아요. 나 뜨거워 가지고 못 하잖아요. 아니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경제 축복 주십시오. 옛날에는 못 하셔도 지금은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올해는 내게 경제문을 열어주세요. 하시라니까요. 왜?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미국 복음화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못하는, 그 기도 못하는 것도 치유 안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다 열어,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주셔도요, 크게 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 유진이가요, 예, 유진이가, 뻑하면 10불 주세요. 뻑하면 5불 주세요. 이런, 한번, 요렇게 가져가는 게한 달을 계산해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 이게. 오늘 아침 내가 화를 내버렸다니까. 야! 계산해 보니까, 이게 말이. 왜 그래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달라고 하시라니까요. 아버지 내게 경제 축복 주세요. 왜?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현장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복음 운동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딴거 아닙니다. 선교지 보내야 돼요. 그래서 막 3일씩 밥안 먹어보고 이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예, 여기서 아무리 메시지 때려봐야 저또 하네. 이런다니 또 하네. 저기 소말리아 보내가지고 해적 한번 만나보고. 진짜 이번 여름에는 저기 어딥니까? 말 타고 전도하도록 나방 한번 보내봐야 되겠어요. 그냥. 그 땡볕에 30분 동안 그 땡볕에 말 한번 앉아봐야지. 이제. 이게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현장 보내야 돼요. 저기 멕시코도 보내고 보도록. 보고 와야 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미국 살면서 여러분 먹기 싫으면 던져보고 막. 예,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학교 가고 싶어도 물 길러 간다고 학교 못 가는 게 아프리카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줄 모른다니까. 먹을 게 넘쳐나도 감사한 줄 모르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오도록. 그리고 실제 서밋 해야 됩니다. 실제 인재 키워야 돼요. 아이들이 진짜 그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인재들을 만나서 좀 포럼도 좀 하고. 이런 실제적으로 렘넌트 운동을 할수 있는 경제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민족들이 먹을 거 가지고 먹을 거 때문에 오잖아요, 이게. 줘가면서 제자화시키고. 치유센터 세워가지고 진짜로 올바른 복음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그 경제 축복 달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 기도 못하냐? 내 꼴을 봐서 그래요. 예, 내 형편 보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 당연하게 받을 축복입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이번 한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왜 저에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성경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요. 당연하게 받을 축복이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 한분한 분이 경제 때문에 쪼들리지 않도록. 이게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껏 주의를 하도록 할수 있을 만큼 차고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류도 돕고, 지역에 많은 사역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한 해 시작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이런 응답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복 받으려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언약 붙잡으세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책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은 안 돼도 내가 하고 있는 요 숙제, 요 공부 하나하나가 미국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꼭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미국 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내 마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헌금의 축복을 주옵소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